일단 간단하게 제 그림들을 보여드리면, 이거는 이제 스케치북, 개인 스케치북인데 낱개로 떨어져 있죠. 한번 이제 물에 한번 젖어가지고 다 떨어뜨려 놨어요. 그래서 지금 스케치북 자체는 없고 그 안에 내용들입니다. 제가 하루에 한 시간씩 매일매일 이렇게 모작을 통해서 손을 푸는 행위를 하는데, 이걸 하고 나면은 발성 연습한 것처럼 손이 좀 가벼워진다고 해야 될까? 그런 게 있어서 그냥 재미로 아무 생각 없이 할수 있는 이제 일중 하나가 요즘에 맨날 그리는 거 보고. 낙서도 하고, 이런 것들 사진 보고 그리는 거예요. 재료는 그때그때 손에 집히는 거.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드로잉 하는 행위 그 자체를 재밌어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뛰어노는 것처럼. 그 이상 이하의 의미도 없습니다. 그냥 보기 좋은 이미지, 그냥 따라 옮기는 거. 그래서 느낌 좋게 나오면 또그 자체로 좋고. 이런 것들이 의외로 페어 같은데 컨에 나가면은 인기가 많아서 사람들이 많이 가져가요. 돈 주고. 이런 것들은 매트, 액자, 프레임 매트지인데 거기다가 이렇게 그린 것도 있고. 이거는 최근에 받은 커미션. 이고요. 또 오리지널들을 보여드리면, 얘네들을 빼고. 이거는 제가 개인 또 올해 전시를 준비하는 을지로라고 서울의 한 동네인데, 이렇게 해서 그리고 있어요. 실제 거기 공간에 가서 앉아서 한 2시간 정도씩 그리는 거예요. 얘는 카페 2층에 앉아서 이렇게 내려다본. 그러니까 2층이 눈높이가 딱 맞죠? 책을 보시면 아실 수 있어요. 눈높이에 대한 설명. 이것도 드로잉인데 거기에 뭐 근육을 괜히 생각나서 붙여보기도 하고. 이렇게 샤프 펜슬로 그린. 연필도 전 너무 좋은데요? 연필 느낌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 거의 저못 봤는데. 펜이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사실 스케치 없이 바로 그렸을 때그 잉크가 바로 종이에 녹아 들어가는 그 순간 느낌들 있잖아요. 그거 너무 좋아해가지고. 또 제가 원래는 스케치 선이 굉장히 지저분한 편이에요. 제 약점 중 하나가. 그래서 연필보다 펜을 많이 쓰고, 이거는 연필이라고 하지만 펜처럼 쓴 연필이라고 보시면 돼요. 막 이렇게 스케치를 하기보다는 펜처럼 힘을 똑같은 힘으로 천천히 그리면은 이제 또 이렇게 좋게 봐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펜. 이것도 여행 가서 뭐 이렇게 앉아서 그리고 대부분 다 현장에서 그리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 뭐 그림 그리는 사람들 중 로망 중 하나가 여행 다니면서 그림 그리는 거잖아요. 저는 그거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가끔씩 제가 원래 수채화를 진짜 좋아해요. 그, 수채화를 배우면서 그림이 좋아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수채화 쓴, 물감 쓴 그림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또 반대로 좀 빨리빨리 막 그리고 끝내는 또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그 괴리감에 항상 휩싸입니다. 그래서 가끔씩 힘잡고 그림을 그렸는데 그걸 보고 이렇게 오더가 들어오지 않았나? 커미션이. 그래서 이런 걸 많이 그려야겠어요. 퀄리티가 다르긴 한데, 그죠? 이걸 그리고 나니까 이런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이것도 가만히 앉아서 그리고 있으면 아저씨들이 그림 그린 사람 되게 좋아해요. 실제 시민들이. 그래서 그림 그리라고 앉으라고 의자도 주고. 이건 제가 좋아하는 재팬 누들. 식당, 그 레스토랑의 입구를 그려서 선물해 줬습니다. 이거는 또 을지로 전시 중 하나인데 거기에서 이제 좀비화된 좀비들로 가득 찬 어떤 대표 건물이에요. 랜드마크인 세운상가라고. 여기서 조명 팔기도 하고 여러 가지 또 부품들, 장비들을 파는 곳인데 거기를 이렇게 꾸며봤어요. 이렇게 오리지널들이 있고요. 이제 제가 쓰는 도구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 평소에 갖고 다니는 백이에요? 네, 제 파우치. 이렇게 가지고 다니세요? 네. 이게 넓어야지 꺼내기가 쉽기 때문에 이렇게 보통 가지고 다닙니다. 얼마나 쓰셨어요? 이거 친구 거 좋아서 뺏은 건데 한 4, 5년 됐어요. 약간 캠핑용 같아요, 느낌이. 되게 사람들이 부러워하더라고요, 이걸.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게 요 에딩 1880이라고 그냥 멀티라이너, 일반적으로 쓰는 스테들러나 이런 멀티라이너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요 느낌이 뭐 미세하게 다른데 저한테 제일 좋아서. 에딩. 처음 봐요. 아, 재팬. 메이드 인 재팬. 역시 일본이 제로 이 펜을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일본이 펜 종류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 여행 가면은 그 세카이도 화방이라고 건물 하나 통째로 쓰는 화방이 있는데 거기가 제가 본 이제 세계적으로 봤을 때 모든 화방 중에서 제일 싸고 종류가 제일 많고 유럽이나 미국 가면은 거기서 파는 걸 되게 비싸게 팔아요. 이 펜 도구들 특히. 미국은 제가 봤을 때 종이가 좀 싼 것 같고 그 종이 지류들이 싸고 이 펜 드로잉, 붓펜 이런 드로잉 도구들은 일본이 싸고 수채화 물감도 이제 일본이 좋고 싸고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마카 같은 거 이런 것도 일본 가면 굉장히 싸요. 근데 유럽 가면은 거의 두 배. 깜짝 놀랐어요. 필요해서 살라 그랬다가 그냥 안 샀어요. 빈정상에서. 장난이고. 어제 일본이 이런 도구들, 간단한 드로잉 도구들 사는데 가장 좋다. 펜 같은 경우는 쓸 때, 조금 이렇게 실력이 있고 내공이 있으면 이렇게 연하게 써가면서 쌓기도 하는데, 제가 수업을 하거든요. 수업을 하는데 가장 강조를 하는 게 초반에는 힘을 많이 주지 말고 적게 주지도 말고 종이에 단 순간 천천히 옮기라고 해요. 선을. 그럼 일정한 힘으로 계속 나오거든요. 이 피그먼트 라이너라는 것이 필압이나 어떤 선의 두께 조절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제도용이잖아요. 제도용. 건축할 때 쓰는 뭐 제도용이라고 하면 맞을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힘 조절을 하는 게 아니라 같은 힘으로 계속 일률적으로 나오는 펜이기 때문에 이렇게 연습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같은 힘으로 선을 깔끔하게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펜이기 때문에 여기다 괜히 연필처럼 약하게 쓰면은 좀 이상해요. 근데 좀 숙련이 되고 이 펜의 도구에 대한 자유로움이 생길 땐 자유롭게 쓰셔도 되겠죠. 저는 이걸로 거의 100이면 80% 정도는 이 펜을 써요. 그리고 또 가끔 쓰는 게 요 펜텔 사인펜 아티스트라고 하는 브러쉬 펜인데 굉장히 모가 얇아요. 붓끝이. 그래서 펜처럼 쓸 수도 있고 두껍게 붓펜처럼 쓸 수도 있고. 그래서 펜이 좀 질린다 싶을 때는 이런 붓펜을 브러쉬 펜을 써주면은 이렇게 좀 변칙적으로 재미있게 필압을 조절해가면서 쓸 수 있어요. 그리고 가끔 붓펜을 쓰기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좀 뭐랄까 이런 형태감에 대한 어떤 부담감을 갖고 있으면은 쓰기 어렵거든요. 근데 좀 무책임해지면 돼요. 무책임하게 우리가 그림이라는 게 또 편하게 그리려는 제가 편하게 이렇게 그리기 원한다는 말로 많이 제 자신을 컨트롤 하는데 스트레스 받지 않게 보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좀 날려가면서 써주면 이런 농담이 나오고 이런 명도 조절이 되면서 느낌적으로 또 강약을 내줄 수 있는 포인트가 되겠죠. 약간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이 붓펜으로 꽉 뭉개서 그렸을 때 나오는 느낌들이 굉장히 있어 보이고 좀 멋있어 보인다 그래야 되나? 그 자체로도 힘이 있는 딱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활용을 하셔서 또 자신감 갖고 써보시면 좋을 것 같은 재료입니다. 붓펜이 종류가 많죠. 또 이것도 펜텔 브러쉬 펜입니다. 좀 더 두꺼워요. 두꺼워서 이것도 역시
얇게 계속 쓸 수도 있고 이렇게 뭉개면서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조금 연습할 때 저는 이걸 연습할 때 맨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 짧게 잡고 딱 힘 주고 이러고 이런 연습 많이 했었어요. 이런 연습 이렇게 촉촉촉촉촉촉촉촉 이런 거 은근히 시간 빨리 가고 좋습니다. 이런 연습 돌려가지고 촉촉촉촉 근데 개인적으로는 반듯하게 선을 그리는 그런 성향이 아니라서 천천히 힘 빼고 여러분 성향에 맞춰서 연습하면 됩니다. 연필을 펜처럼 쓸 수도 있고 펜을 연필처럼 쓸 수도 있고 뭐 여러분 자유이겠죠. 최근에 재미 들린 거는 요 포스카라고 하는 유니. 이것도 일본 거예요. 일본에서 회사가 있는 건데 이거는 조금 볼드한 펜이고요. 잉크가 좀 많이 까매요. 까만색이에요. 진해가지고 깔끔하고 정제된, 정리된 가독성이 확실한 그림을 그리고 싶을 때 일부러 볼드한 그림으로 볼드한 선을 활용해서 이런 걸 또 막 이렇게 날려서 쓰면 안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천천히 냄새는 어때요? 냄새 좋아요. 냄새 좋아요. 페인트 냄새 더 심한 냄새도 있는 펜도 있어요. 이 에딩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기서도 이런 페인트 마카가 나오는데 그거 진짜 유독 유성이라 그랬나? 그 기름 냄새가 되게 심한 게 있고 이거는 좀 약해요. 그나마 이게 한국에는 지금 잘 안 팔고요. 미국에 굉장히 많은 물량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최근에 미국에서 많이 사왔어요. 그 아는 사람 통해서. 그림체가 더 단순하고 귀엽고 뭐 이쁜 일러스트적인 단순한 그런 그림을 그리고 싶은 사람들은 저는 이 펜 추천드려요. 벌써 얘랑 느낌들이 많이 다르죠? 또 펜으로 이렇게 그려보면 얘는 터치들을 많이 남길 수 있는 사람마다 느끼는 그 감성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저는 다 좋거든요. 그래서 그 한 개만 이렇게 계속하는 걸 진짜 못해요. 막 이렇게 여기에 관심 있다 저기에 관심 있다 이런 게 많아서 그냥 다 해버리는 성격이에요. 그리고 이 펜도 0.3을 많이 써요. 얇은 그냥 전 띤하다 그래야 되나 얇은 그 샤프한 그 느낌을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로도 이건 브랜드가 다 지워졌어요. 너무 열심히 그림을 그려서. 어디서 샀어요? 와, 이거 여자친구 거 뺏었어요. 할 말이 없다. 와, 다 지워졌어. 이것도 메이드 인 재팬. 펜? 네, 한국에 다 팔아요, 팔기는. 그리고 저는 한국에서도 호미 화방이라고 굉장히 큰 화방이 있는데 거기서 주로 결국 이것저것 써보면서 찾는 거잖아요, 자기가. 어차피 다 비슷해요. 거기서 거기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차분하게 써보시면은 시험 끝나시고 그 위에다가 네. 소개해 주신 펜 좀 올려주세요. 네. 또 마지막으로 이런 코픽 스케치 마커. 그러니까 마커 중에도 스케치 마커라 그래서 브러쉬처럼 이 형태가 나오는 마커가 있어요. 얘는 리필도 할 수 있고 굉장히 경제적으로 쓸 수 있는 마커 중 하나예요. 이걸 주로 쓰는데 이렇게 수채화 대신 간단하게 명암을 잡을 때 좋고요. 유성 펜에 쓰기 아주 적합한 채색 도구입니다.
이 마카가 종이에 번지는 느낌이 또 이 초심자들은 이 매력도가 엄청 높은 재료예요. 쓰다 보면 무뎌지는데 맨 처음 쓰는 사람들은 이 마카를 엄청 좋아해요. 이렇게 종이에 번지는, 살짝 번지는 느낌들을 신기하고 재밌다고 피드백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단순한데 이렇게 명암을 주기 좋을 때. 뭐 기본 컨셉 아트 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시죠. 그 게임 일러스트 하기 전에 빠르게 프리드로잉 스케치 한 다음에 마카로 착착착. 펜을 몇 가지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이거는 화장품 브러쉬. 지우개질하고 이렇게 털 때. 자, 볼게요. 이것도 모노 거, 모노에서 나온 얇은 이 샤프형 지우개인데, 지워서. 이렇게 제가 쓰는, 주로 쓰는 도구가 되겠습니다.